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시장이 참 힘들어요. 힘든 상태고 네.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대안주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안정적인 쪽. 그렇죠. 안정적으로 네.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경감돼 있는 업종과 종목을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음식료 업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우선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환율이거든요. 그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분석을 봤을 때 과거에는 어떤 반도체, 뭐 자동차, 그리고 조선 이 업종들이 가장 그 손가락 안에 꼽혔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도 환율 수혜주에서도 이제 제조업보다도 약간의 경기 방어주 그리고 이 물가 상승에 의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면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내수 쪽 비중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이 환율 상승에 의한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음식료 업종 시가총액 6개 정도의 업체들의 이 평균적으로 그 영업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의 상승폭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3분 같은 경우에도 6개 합산 이 영업이익은 12조가 넘고 이 추세는 이 작년 대비해서 13% 이상 올라가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적은 좋아지고 이 주가는 약간 떨어지는 국면에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과거 10년간으로 봤을 때도 이 10년간 최하 PER이 10배 그리고 높았을 때도 30배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은 9배 내외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올해부터 뭐 가격 인상도 본격화됐던 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 부담감은 뭐 좀 변수가 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과 함께 어떤 그 원자 상승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우리 성우 차장님께서는 늘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. 환율의 효과를 톡톡히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? KTNG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지금 현재 KTNG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는 뭐 안전하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의 실적 성장세는 내수보다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 부분은 뭐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전에 이 KTNG의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3,900억, 그러니까 3,000억 후반대를 많이 좀 예상했지만 지금은 이런 환율에 대한 수혜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권련형 담배 쪽에서의 수출을 봤을 때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4,000억 이상까지도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부분이었지만은 이 KTNG의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비나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선전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내년 같은 경우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이 내수 쪽에서의 본업, 그러니까 일반적인 담배 판매 부분은 60% 이상은 당연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이 권련형 담배만 본다고 하더라도 40% 이상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KTNG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배당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음식료 안에서도 이 좋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KTNG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이 매수가는 어제 종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목표가는 95,000원, 손절가는 80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KTNG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배당으로 또 알고 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 환율에 따라서 실적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.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 담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%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. 매수가는 어제 마감가도 괜찮고 일단 87,0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95,000원대를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